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전라도 서해안과 내륙 일부, 제주도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산발적으로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파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찬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상층 한기가 남하하여 중부와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됐습니다. 이번 연도 설 연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매서운 추위 보이고 있는데요. 설 연휴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설 연휴 내내 이렇게 한파는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 보시면 제주도 산간 5에서 15cm, 전라도 서해안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맑겠지만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중부와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 영하 1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낮까지 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내륙 지역에서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옷차림 단단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7도, 철원은 영하 22도, 대전 영하 1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강릉이 영하 2도 보이면서 아침보단 기온이 오르겠지만 그래도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 앞바다에는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